안녕하세요. 아나토미 앤 트레이닝 황상욱입니다. 오늘은 비가 많이 내리는 하루네요. 아까 사무실에 있는데 그 천둥 소리가 엄청 좀 크게 쳐가지고 좀 놀랐습니다. 얼마나 세게 쳤으면 소방 알람까지 울리더라고요. 아, 오늘은 나름 좀 희소식을 전달해드릴까 합니다. 이번에 좀 사무실을 옮기게 돼서요. 이전에는 사무실이 한평 좀 남짓한 그런 사무실이었다면요. 이번에는 무려 5배 커진 5평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거리가 좀 멀긴 한데요. 그래도 좋은 건 좋은 겁니다. 어쨌든 오늘은 무릎 통증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연세가 있으신 청취자분들께서는 한 번쯤은 무릎 통증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젊은 분들도 충분히 무릎 통증을 많이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과체중이라는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잘못된 자세로 오래 서 있게 되면요. 무릎에 상당한 부하가 더 가기 때문에 통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그렇게 무릎이 아파서 병원을 가게 되면 대부분 주사를 맞게 되죠. 주사를 맞으면 좀 괜찮아져요. 왜냐면 뭐 소염 효과도 있고 뭐 진통 효과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통증이 줄어드는 건 그때뿐입니다. 통증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고요. 어떤 것이 통증을 일으키는지 그 원인을 찾아내서 원인을 고쳐야겠죠. 자, 그래서 무릎에 대한 좀 이해를 알아보려고 해요. 무릎은 뭐냐면요. 자, 이렇게 뼈가 있습니다. 뼈가 있죠. 이제 아랫뼈, 지금 이 무릎 아래에 있는 뼈 있죠. 이거를 견골이라고 합니다. 견골. 골 정강이 뼈라고 해요. 옆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아주 얇은 뼈가 있죠. 자, 이거는 비골이라고 합니다. 비골. 무릎 만져보시면 한번 느껴지실 거예요. 자, 무릎 만져보시면은 가장 튼튼하게 느껴지는, 정중앙에서 가장 튼튼하게 느껴지는 뼈가 바로 정강이 뼈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살에 좀 묻혀져 있어요. 근육에 묻혀져 있습니다. 옆에 있는 거를 비골 혹은 종아리뼈라고 해요. 종아리뼈. 이렇게 무릎 아래쪽은 두 가지 골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무릎 위쪽을 쭉 보시게 되면 대퇴골이라고 있어요. 넓다리뼈라고 합니다. 아마 지금 근육이나 살 때문에 잘 안 만져지실 거예요. 그거를 대퇴골 혹은 넓다리뼈라고 하고요. 그리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이 무릎 만져보시면 앞에 있는 그 무릎뼈 있죠. 이걸 도가니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도가니가 아닙니다. 이거는 슬개골입니다. 슬개골. 무릎뼈라고 하고요. 이게 바로 이 대퇴골과 이 정강이뼈 가운데 위치해 있게 됩니다. 어쨌든 하지의 구조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셔야 될 게 무릎은 연결관절이에요. 즉 이 발목관절, 발목관절과 대퇴골에 있는 이 엉덩관절, 즉 고관절을 이어주는 브릿지, 즉 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무릎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치는 경우가 아니라면요. 무릎이 통증을 느끼는 경우는 대부분 발목 문제 혹은 아니면은 고관절 문제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얘가 잘못돼서 아픈 경우는 없고요. 물론 있겠죠. 하지만 무릎 관절이 잘못돼서 아픈 경우가 아주 극소수고요. 고관절이 아니면은 발목 관절이 문제가 돼서 문제가 된 경우가, 즉 무릎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상상을 좀 해볼게요. 자, 이렇게 사람이 걷잖아요. 걸을 거예요. 지금 발이 한 개밖에 없는데 발 한 개 제가 또 구해볼게요. 잠시만요. 자, 발을 한 개 좀 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이렇게 이제 있는데 걸어보고 있다고 생각할게요. 자, 걸어가다가 오른쪽 발목을 삐었습니다.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이제 오른쪽 발목을 삐신 거예요. 그러면은 발목이 여기가 삐었으니 여기다 오른쪽에다 체중을 못 실겠죠. 그러면 왼쪽에다 체중을 실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쪽에다 왼쪽에만 더 체중을 많이 실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다시 한번 체중을 많이 실으면서 절뚝절뚝 거리겠죠. 그러면은 왼발은, 즉 오른발이 뼈였으니까 왼발은 평소보다 더 많은 체중을 발목관절에서 받게 될 겁니다. 그쵸? 여기까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평소보다 많은 부하를 왼쪽 발목관절에서 받게 되니까 이 발목관절은 마찬가지로 무릎관절에 대해 더 많은 부하를 전달하게 될 겁니다. 발목관절이 가장 첫 번째로 부하를 많이 받는 관절이고요. 이 부하를 그대로 무릎관절이 옮겨서 받게 됩니다. 그럼 이게 또 고관절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무릎은 평소보다 더 많은 부하를 견디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아마 이 발목이 나을 때까지 이런 왼쪽에 더 체중을 많이 싣는 패턴은 계속 유지될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 발목이 다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오른쪽 발목이 다 나왔으니까 체중을 오른쪽에도 균일하게 분배를 해줘야겠죠. 근데 아예 패턴이 바뀌어버려서 오른쪽 발목에 체중을 고르게 분포하지 못하고 왼쪽 발목에 계속해서 더 많은 체중을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발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체중을 왼쪽에다가 두게 되면은 이렇게 무릎관절, 발목관절 혹은 고관절까지 더 많은 체중이 가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문제 혹은 통증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이런 케이스는 아주 지극히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에 불과하고요. 더 많은 케이스들이 있어요. 굳이 뭐 발목 삐인 것도 그렇고요. 뭐 발가락이 뭐 다쳤다거나 아니면은 고관절이 아프다거나 이런 어떤 특정 무릎관절을 중심으로 고관절과 발목관절의 문제가 뭐 특정 문제가 생겨버리면 이렇게 무릎관절에 영향이 크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지금 서 있는 상태에서 잠깐 쪼그렸다 앉아보실게요. 쪼그렸다 앉아보실게요. 이렇게. 혹시 무릎 통증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통증이 있는 반대쪽 발, 만약에 제가 오른쪽 발에 통증이 있으면 왼쪽 발목이죠. 왼쪽 발이라고 할게요. 왼쪽 발. 왼쪽 발, 엄지 발볼 있죠. 엄지 발볼에 수건 같은 거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이 발볼이 1cm 정도, 밑에서 1cm 정도 띄워줄 수 있게 수건을 그대로 대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자, 그 상태에서 한번 다시 쪼그렸다 일어나 보세요. 이렇게 수건을 발볼, 엄지 발볼 아래에다 대고 잠깐 쪼그렸다 앉았을 때 무릎에 통증이 있던 것이 사라졌다고 하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경우랑 거의 똑같은 예시입니다. 반면에 뭐 변화가 없다, 그대로 무릎이 아프다 라고 하면 통증이 있는 무릎의 반대쪽이 아닌 통증이 있는 무릎의 같은 쪽에다가 그대로 그 같은 쪽 발, 엄지 발볼 아래에다가 수건을 놓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변화가 있다고 하면요. 이런 경우는 확실히 발목이 무릎에 영향을 주는 케이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원인을 찾았으니까요. 운동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세한 운동 처방은요. 근처 재활운동센터나 아니면은 저한테 오세요. 저는 그 서울혁신파크에 있는 청년총회라는 곳에 있습니다. 어쨌든 오디오나 이렇게 비디오상으로는 좀 어려운 면이 있지만 그래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해볼게요. 자, 똑같습니다. 아까 했던 거랑. 변화가 있던 발, 아까 왼쪽 발, 만약에 통증이 오른쪽에 있어서 왼쪽 발에다 수건을 놓고 쪼그렸다 앉았을 때 통증이 없어졌다라고 하면요. 그 왼쪽 발에다가 그대로 수건을 똑같이 놓으시고요. 아니면 내가 반대쪽 발이 아닌 같은 쪽 발에다가 수건을 놓고 쪼그려 앉았을 때 통증이 없어졌다라고 하면 그쪽 발에다가 수건을 놓으실게요. 자, 이렇게 놓으실게요. 예. 그대로 수건 발 아래에 두시고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먼저 체중을 인지를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두 발로 서 있다고 할게요. 체중 인지를 하실 건데 체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왼쪽에다 쏠고 오른쪽에 쏠리고 왼쪽에다 쏠려보고 오른쪽에 쏠려보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고르게 체중을 인지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체중을 왔다 갔다 해보세요. 그렇게 체중을 왔다 갔다 하면서요 수건을 지그시 한번 눌러봅니다. 지그시요. 지그시 눌러보면서 그대로 아 내가 체중을 어디에 주로 주고 있고 아 내가 체중을 힘을 줄 때 어디에 주로 많이 쏠리는구나 라고 인지만 해보실게요. 자, 이것이 끝났다면요. 하루에 20분 정도 하시면 적당합니다. 자, 이것이 끝났다면요. 발을 앞뒤로 벌릴 겁니다. 앞뒤로. 자, 그대로 아까 수건을 놓은 쪽 발을 앞으로 할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런지 자세를 취할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렇게 되겠죠. 런지 자세면. 그 상태에서 쪼그렸다가 일어날 거예요. 쪼그렸다가 일어날 건데 마찬가지로 일어났을 때요. 수건을 밟은 쪽 발을 지그시 누른다고 생각하시면서 일어나셔야 돼요. 발을 지그시 눌렀을 때 아, 엄지 발볼만 누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엄지 발볼부터 새끼 발볼까지 이어지는 이 길다란 면이 있죠. 면을 지그시 누른다고 생각하시고 쪼그렸다 일어났다를 20번 정도만 반복하실게요. 너무 깊게 안 앉으셔도 돼요. 쪼그렸다가 일어났다. 쪼그렸다가 일어났다. 자, 이런 식으로 발의 체중인지를 고르게 한번 느껴봄으로써 아, 내가 이쪽 발에도 체중을 실을 수 있구나 라는 걸 뇌한테 이제 각인을 시켜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10번 정도만 세트나 뭐 횟수 상관없이 한번 하실 때 10번 정도 그리고 최대한 자주 해주시면요. 많은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중요한 거는 횟수나 어떤 무게가 아니라요. 이거를 인지하는 능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 힘을 주고 있고 어떤 느낌으로 주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꾸준히 생각을 하시면서 운동을 하셔야 돼요. 아마 변화가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꾸준히 한번 해주시면요 확실히 좋은 피드백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자세한 운동 처방은 말씀드렸듯이 재활센터나 병원을 가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저한테 오셔도 되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무릎 통증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상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